시아키짱 원유리 주식 한다고? 미쳤어? 스위치 월시벅 소풍언니 한국 주식시장 큰손대 거치. 아 절대 안돼. 스포 대충 소풍언니 주식 100만원 잃는 영도 세범추 방에 가고 세범추가 아 근데 세범추 약간 재테크 알아. 세범추야말로 저 진짜 안 해요. 통장에 다 박는 스타일? 저 저축도 안 해요. 아 저축이 아니라 그거 뭐지? 아 적금 저 적금도 없어요. 적금은 그래도 하라고? 아니요 저는 그 잘 몰라요. 적금이나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순수 그거 금액으로만 하고 트위치에서 스트리머들 다 비트코인 했던 거 아시죠? 저 그때도 나 단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. 시청자들이 방송 재미로라도 그냥 비트코인 하라 그랬거든? 근데 나는 그걸로 벌 생각도 없고 그걸로 이제 벌어도 뭔가 그런 찐템 같은 그런 거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애초에 기대가 없어요. 저는 기대가 없어. 그런 재테크만큼은 약간 부정적이야. 내가 되겠어?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. 돈 많아서 그러다고? 아니야 저는 절대로 그냥 내 스타일이 그게 아니야. 근데 회사 다닐 때 나 월급이 120이었거든요 한 달에 월급이. 근데 그 월급 그거 해가지고 저 3200 모았어. 한 달에 돈을 얼마 안 써. 돈 얼마 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와우 계정비 좀 쓰고 그 다음에 옷을 살 때도 제가 말했잖아요 갖고 싶은 옷을 쇼핑 그 장바구니 같은 데 다 넣어놔요. 그 다음에 그거를 다 컷해 이제 이거 빼고 이런 다음에 얼마에 맞춰서 이만큼만 딱 사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쓰잘데기 없는지 잘 안 하고 와우에서도 그건 똑같았어. 와우에서도 보면은 저 되게 와우 오래 했잖아요. 보통은 이제 와우 오래 하신 분들이 경매질 잘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. 막 부캐 만들어가지고 창고에서 막 경매질 해서 예를 들어 뭐 사재기 했다가 그걸 좀 이제 나중에 비싸게 올리고 이런 거 저는 이제 아예 그런 걸 못 해가지고 내가 와우를 하면서 돈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어. 대신 갖고 싶은 게 하나 생기면 그건 꼭 가져야만 해. 대신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아 이게 단점인가? 단점인지 모르겠어 솔직히. 왜냐면 딴 데에는 욕심이 없는데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꼭 가져야 돼. 무서운 그런 거 있는 거 같아. 아, 맞아 프레스티지 카이사 그거는 진짜 갖고 싶었어. 그런 거 하나 생기면 집착을 해요. 근데 집착이 없어지면 아예 그냥 아예 없는? 진짜 신이 돼버린 비트코인님 고마워요. 아니 내가 비트코인 그 막 커뮤니티 돌아다니다가 비트코인 하는 새끼들은 그냥 돈을 무료로 받고 있다고. 근데 여러분 나는 진짜 코인을 몰라서 그러는데 비트코인이 주식 같은 거 아니잖아. 비트코인의 원리가 뭐야? 도박이라고? 그러니까 비트코인에다가 돈을 투자해놓으면 어떻게 그게 1,000만 원씩 올라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? 아 사는 사람이 나한테 그 돈을 보내주는 거야? 나 진짜 이 원리를 모르겠네 진짜. 어떻게 그게 가상화폐가 어떻게 그렇게 돈이 되는 거지? 난 도박해서 뭘 얻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.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진짜 그 문방구에서 띡 떼갖고 와 나 황금잉어가 나왔어요 주세요 달고 나오면서 받아가면서 먹었으면 내가 비트코인에다 진짜 넣었을 수도 있어. 그 어렸을 때 보면은 그게 실망을 얻어야지 아 나 같은 안 되는 놈은 안 되고 옆에서 딱 그 달고나를 타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, 되는 애들만 되는구나 하고 느껴서 이제 내가 도박을 안 하는 거야. 비트코인 4,300만 원 돌파라니 괜히 팔았어. 흑흑 소주말이었다. 아니야 그때 팔아서 또 다행인 거야. 근데 진짜 지금 비트코인이 오를 줄 알았으면은 진짜 한 비트코인 한참 난리 났을 때부터 한 2-3년 존버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2-3년이나 존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. 그 솔직히 말이 2-3년이지 우리 살다 보니까 나이 먹는 거랑 좀 다른 거야. 근데 그게 사람 인생이라는 게 그게 언제 오를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걸 그렇게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야. 그래서 정답은 그냥 하지 맙시다. 비트코인 같은 거 그냥 하지 맙시다. 근데 이게 시대가 변해가지고 내가 옛날 같았으면 그냥 확실하게 아우 그런 건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그 시대가 변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때랑 좀 달라졌잖아. 그래서 이제 뭔가 인생에 뭔가 좀 돈을 한번 좀 크게 벌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열심히 해서 잘 벌 수 있는 게 나는 진짜 연예인 아니면은 진짜 유튜버 이런 거 아니면은 직장인으로는 좀 힘들지 않나. 양정 근황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. 지금 비트코인을 안 하거나 주식을 안 하는 거는 이 세계 정세를 못 따라갔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네요. 그래도 뭐 한번 해보는 게 인생의 교훈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인생의 수업료가 1,000만 원 너무 비싼데. 1,000만 원이나 넣었다고? 아니 왜 그렇게 하는 거야?
왜 주식과 코인을 하는 거야? 나는 절대 안 해. 난 절대 주식 게임은 할 수. 제가 어렸을 때 주식 게임은 했어요. 웃긴 게 그때 주식 게임 해갖고 엔딩 봤었어. 초등학교 때. 진짜야. 여걸이 되자라고 해서 검색해보세요. 여걸이 되자라고 해서 주식게임이 하나 있어. 그 표지만 보면 되게 이상한 게임 같거든요? 되게 미연씨 같고 이러거든? 이거 보면은? 여걸이 되자예요. 근데 얘네가 그게 아니야. 이게 주식을 하는 거예요. 이것만 보면 마치 미연씨 같고 막 이러잖아. 근데 막상 진짜 게임을 하면요, 진짜 주식을 하는 게임이에요. 이거 재미있는데? 얘네 한 명씩 그 회사에 가가지고 주식을 넣어가지고 이득을 보고 오는 그런 게임이에요. 이런 장면이 있었나? 아 여러분 이런 게임이 아닌데. 진짜 주식 게임인데. 나는 진짜 살면서 노력 없이 뭘 얻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. 어렸을 때부터라도 내가 말했잖아. 어렸을 때 문방구에 가서 100원 내면은 이렇게 똑 뜯어갖고 이렇게 열어보는 거 있잖아. 저는 그거부터가 얻어본 적이 없어요. 당첨돼본 적이 없어. 뽑기를 뽑아도 아 제발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똑 해서 해서 딱 까보면 제일 안 갖고 싶었던 거야. 이런 씨. 나는 그런 운이 없어. 내가 운이 있는 거라고는 오버워치 상자깡밖에 없어요. 맨날 노란색 나와. 그러면은 네 개만 까면 돼요. 네 개. 무효 아니래. 무효 아니래. 바로 갈게요. 고마워. 진짜 불리셨어요. 딸이라니까. 그 다음에 준비했어요. 발로다가. 주식은 운이 아닌데 코인은 운이라며. 코인은 운 아니라고? 아니 근데 님들아 진짜 요즘에 진짜 사람들이 또 비바이러스가 유행하나 봐. 저번에 내가 코인이랑 주식 그런 거 정보를 다 알았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러니까 아닌데 운인데 막 이러다가 오늘 아 여러분 그런 거는 난 운이 없어 이러니까 아닌데 이러면서 아니 진짜 사람들이 무슨 뭐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무조건 아니래. 아니 그럼 어디 장단에다 맞춰줄까요? 국거리 장단으로 어디다 맞춰줄까요 씨. 옳다구나 오늘은 이거구나 씨. 아주 그냥 승질이 나서 미치겠네. 저번에는 운이라면서요. 그래서 오늘 운이라 그러니까 왜 또 운이 아니래.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고 진짜 여러분에서 내가 오늘 아까 저기 나성님이랑 나랑 둘이서 루이님 이상한 사람 만들어봐서 아는데 진짜 두 명만 사람 모여가지고 사람 한 명 이상한 사람 만들 수 있다니까. 저번에 운이라면서요. 운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방금 운이라 그랬는데 왜 이제 또 내가 운이라 그러니까 또 왜 저 운이 아니라 그래 씨. 아 진짜 내가 진짜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. 진짜 정말 아주 그냥 승질이 고맙습니다. 세부님 트술에게 개똥멍청이라고 해놓고 내려다보는 모습 정말 킹받네요. 개똥멍청이들.